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 영향으로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진 가운데 당장 세계 금융시장과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러시아의 국가 디폴트에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우선 지금 러시아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예, 지난 26일까지 갚아야 될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 정도의 외화 표시 국채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폴트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 한 달의 유예는 일단 있습니다. 러시아 얘기는 국제 예탁 결제에서 이미 이자를 다 냈다 이건데 투자자들은 돈을 받지 못해서 결국 디폴트로 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러시아의 디폴트는 지난 1918년 이후 104년 만입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번 디폴트가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고 제한적일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 채권의 글로벌 거래 비중이 일단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미미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무역 비중이나 금융 관련 거래가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지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리의 무역 규모가 273억 달러, 우리 돈 32조 원이 넘으니까 작은 건 아닌데요. 이 중에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대금 12조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서방이 제재가 계속되고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변수 하나가 글로벌 인플레입니다. 이 글로벌 인플레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디폴트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세계은행에서 나오고도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디폴트를 러시아의 무역 규모로만 제한해서 간단하게 보면 안 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BS 비즈 임종인입니다.